자, 우리 전국에서 모였는데 서로 잠깐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이니까 사장님, 우리 사장님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게요. 자, 지난주부터 계속 한번 해보라고 사장님. 우리 강조 회장님, 강조 회장님. 그 다음에 한평 사장님, 한평. 우리 한평 내부관에 한평 사장님이시죠? 서울 사장님 또 옆에는 어디서 부산 부산에서 오셨고 또 여수 소장님 아까 남원 남원 남원에서 오셨고 자 고맙습니다. 멀리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셔서 고맙고요. 자 미국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님 자기장 못 여자분이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한국에 오셔서 고창 터미널에 오셔서 전화하시면요 제가 총알같이 나가겠습니다. 이상 대리운전기사 김수혜였습니다. 자, 여기 모기가 많아요. 뭐 그러니까 조금씩 한 번씩 뿌려보고 싶어요. 이게 천연 아로마 향으로 모기 퇴치하고 뭐 섬유에도 뿌리는 그런 거거든요. 모기가 안에 숨어있다가 막 나와. 여기를 왜 사람 찾으러 오세요? 거의 이쪽 사람들은 모기 많으신 분들. 나도 뿌려버렸어. 아니 이렇게 사람 찾으러 오면 안 돼. 목이 뿌려. 유 사장님이 나한테 뿌려볼까? 아니 내가 목인 줄 알았어. 아니 괜찮아. 몸에도 뿌리고 38도도 맞았다고. 좀 뿌리세요. 목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예, 어서 오세요. 네. 네. 이제 시작하시면 예. 어디서 오셨어요? 아까 저기. 저는 한평에서. 한평? 예, 네. 고맙습니다. 세로대님 같은 잠시. 자, 더우시죠? 아, 기다리셨으니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아, 핸드폰 좀 진동을 해주시고요. 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또 경매 중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여기 집중해주시고요. 상품 멀리서 또 가지고 온 상품이고 또 그분들한테는 또 소중한 상품이고 그러는데 또 잡담하고 그러면은 또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요. 아, 부득이 뭐 전화 받으실 일이나 말씀 나누실 일 있으면은요 좀 밖에 나가서 전화 받으시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 맨 처음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적었던 공지사항, 주의사항 이용 안내예요. 아, 제가 왜 이것을 적었냐면은 적어도 이곳이 서로 교류하는 문화 복합 공간이 되고 또 사랑방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티켓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들도 좀 배려하고 제가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저 혼자 하는데 뭐 청소하고 밥하고 쓰레기 줍고 이런 수고로움을 좀 같이 좀 도와는 못 주시더라도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담배든 쓰레기든 그래서 이 공간이 아름다운 공간이 됐으면 쓰겠고요. 자, 유찰받은 물건이나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험담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모든 물건은 다 사연이 있고 주인이 있고요. 그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상당한 애착이 있고 소중한 물건인데 내 물건이 아니다고 해서 험담을 하거나 뒷말을 하는 그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내 물건이 팔리든 안 팔리든 또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든 안 받든 이왕 올라온 물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안목으로 사서 응찰하시고 낙찰 받으시고요. 뒷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00원, 20,000원짜리 정도 소액 상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응찰해 주시고 반품을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짜가 발생하면은 금일 행사 안에는 100% 반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유 없는 반품은 사절하고 이유 없는 반품에 대해서는 30% 분명히 삭감하고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제가 서론이 기냐면은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자, 요런 둘들이 고창풍물옥션에 적용이 잘 돼서 고창풍물옥션이
아름다운 경매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3일 26번째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매 진행을 맡은 자 유명 경매사 김수열 인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유명해졌어. 자, 이제 글로벌한 경매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보창 상품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보창 홍보하고 그리고 오늘 갤러리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자신 있는 상품 5점씩 돌아가면서 경매하고 그리고 순서에 의해서 경매 진행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경매하실 때라도 항상 저한테 손을 들어서 물어보시고 말씀하시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품하신 분에게 설명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요. 자, 본 경매장은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경매장 보창 풍물 옥션입니다. 자, 유튜브 구독자들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자, 선생님이 가렸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아요 꾹. 네. 자, 첫 번째 제품은 자 요거 아로마 두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방 설명드린 자 모기 퇴치제하고 버물린데 자 최고급 오일로 아로마 전문가이신 이선수 선생님께서 엊그저께 만들어서 자 요걸 가지고 오셨어요. 자 아까 뿌리신 요 방향 탈취제하고 모기 퇴치제 각 사용할 수 있는 최상급 오일로 사용한 그걸 뭐라고 하나? 스프레이 모기 벌레 퇴치제. 이건 뭐 직사광선에서는 안 되고 한 6개월 정도까지 하면 좋다 하니까요. 이 정도면 올여름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8,000원이고요. 이건 버물리 최상급 오일로 만든 버물리 10,000원. 이 정도면 뭐 가격이 한 여름은 쓸 것 같아요. 자, 이 상품을 왜 올렸냐? 일반 뭐 시중에서 쓰는 버물리나 화학 제품 이런 거에 비하면은 비할 바가 아니니까 뭐 큰 돈 아니니까 하나씩 구매해라고 올렸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 있으니까 8,000원.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바구니 경매고요. 응찰, 낙찰 동시에 현찰이 왔다 갔다 하는 아름다운 경매장입니다. 자, 요 버물리는, 요거는 이제 뿌리는 퇴치제고요. 요거 이제 상처 났을 때나 벌레 물리는데 발려는 이렇게. 그리고 예쁜 애만 가면 이렇게. 근육 이완 애도 좋대요. 네, 고맙습니다. 아시는 거예요? 요 오일 자체가 냄새도 좋고 요건 버물리고요. 자,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행사 중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얻은 것은 요 샘플 하나씩 얻었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바르시고요. 행사 중간에라도. 그리고 이건 이제 숲속 페리 여행길 임나영 대표님이 출품해 주신 동결건조 아로니아 군말. 아, 바르는 거는 10,000원. 가셔봐도 되죠? 네, 고맙습니다. 네, 믿고서 합시다. 자, 이거 한 15,000원 정도 돼요. 동결건조 분말인데 자, 이거 이제 제가 냉동실에 꺼내서 좀 땀 흘리고 있는데요. 자, 10,000원에 두 분만 보시겠습니다. 막. 자, 그리고 우리 영원한 베스트셀러 묵가루, 도토리 묵가루. 자, 청송 허구한날 박명하 사장님께서 지난 가을에 밤낮없이 다람쥐하고 마쳤던 다람쥐하고 경쟁해서 다람쥐하고 경쟁해서 이제 남은 거지. 국가로 15,000원 정도 하는데요. 10,000원에 8분. 자, 10,000원에 8분. 네, 감사합니다. 만 한번 도토리 국가로. 아니 우리 선생님은 속이 안 좋으시다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것은 국화차. 자, 국화차 10,000원씩 파는 건데요. 두 개, 15,000원.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국화차 15,000원. 예, 감사합니다. 자, 국가로, 누님 국가로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네. 아니. 한간에는 도매로 낼 수 있냐, 뭐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누가 물어는 봤어, 도매로. 좀 많이 남았어요. 네. 국가로 두 개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어떤 거? 이거? 아니 전화로 문의해가지고 배송을 했어요. 묵가루는 있었어요. 카차 저콜라트. 24,000원, 26,000원. 여기 단돈.
나는 자, 이것은 뭐 오일 자체가 뭐 최상급 오일이라고 해요. CPTD 등급의 최상급 오일이라고.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아, 어려워. 이렇게 근데 이 이선주 선생님은 요걸 뭘 아로마 전문 자격증을 따가지고 막 이렇게 빽이 적어줬어요. 3년 이상을 공부하셨대요. 다음 주에 이제 첫 번째 저기 체험 수업을 투스토리에서 하기로 해서 시험으로 이렇게 몇 개 만들어 오셨는데요. 자, 그거 하고 자, 버페리 문바로는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시고요. 요거 이제 에드린 파차 뭐 신장이나 다이어트에 좋은 뚝딴적으로 파다고 섞어서 만든 파차 시중가 3만원인데 2만원 한 분만 보시겠습니다. 한 분만 2만원 오케이. 10개 만원 한 분 넘으시겠습니다. 10개 만원 지금 네 감사합니다. 2만원입니다. 예. 살 빼시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문자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해외에 있는 남궁명순 사장님께서 직접 농사 지은 감자인데요. 시중에서 한 2만원 정도 나와요. 자, 5분만, 15,000원씩 5분만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저기 누가 하나 해달라 그랬어요. 선조 선생님. 아, 2개. 감사합니다. 자, 3개 나라고 2개만 남았습니다. 해리 해통 황토 감자 백감자 20kg 15,000원 15,000원 아, 감자요? 감자? 아 그럼 감자 한 박스만 남았나요? 4개 남았고 한 박스만 남았죠. 자 감자 한 박스만 한 박스 보시겠습니다. 자 농산물 안 한? 아 저기 수족베리 여행길 임나은 대표님 아침에 따온 임나은 대표님 따오신 아우니야 아로니아 집도자 하세요? 자, 요거 아로니아 집은 어떻게 한다고? 100개? 100개? 10만원. 100개 10만원. 100ml도 더 들었겠다, 무겁다. 110ml. 110ml 안팎에 100개. 하나 따서 둘이 드시면 맞아요. 아, 아 섞어서. 아니. 희석해서. 네. 자, 아로니아 집. 양이 많아. 자, 요거 이제 나가서 한 번씩 드셔보시고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소속별 여행길 이상대표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 저한테 연락 오시면은 아, 판명을 와서 담으시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어떻게 되네? 자 요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로니아 아로니아가 지금 그게 19kg가 넘는데 아 선별이 안 됐어. 네 선별이 안 됐는데 짜는 걸로 드시라고. 아. 자, 작심용으로. 자, 이게 한 20kg 된다고요? 19kg 넘는데요. 19kg 작심용으로 선별은 안 돼 있고요. 선별은 필요 없어요. 아, 작심할 때는 선별 필요 없다고? 아니, 이거 다 좋아. 자, 혹시 유튜브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부천 특산품인 아로니아, 황토 아로니아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착한 농부 숲속베리 여행길 민남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어떻게 할까요? 자, 자, 5마! 20kg? 20kg, 5마? 5마! 5마 출발하겠습니다. 5마? 5마 남기십니까? 20kg를 따라가면 죽어요. 석발. 지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요것은 뭐 다음에 또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자, 안 팔아도 된답니다. 그 정도 돈에는 빨리 생각하니까 자, 콜가는 7만원 나왔습니다. 10만원 해봐야 키로당 3,500원 밖에 안 돼요. 10만원은 본인 생각이고 제 생각이에요. 10만원 저는 10톤을 따서 1,500원에도 팔아봤어요. 인건비 주니까 남은 거 좀 터주니 깜빡이 없다. 자, 이것은 드셔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나가드려도 되죠? 자, 요거 한번 저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 점난? 점난? 난? 어려운 날? 이게 진짜 팔기 어렵네. 이거 다시 입국 해보라니까.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키우기가 자, 점난. 자, 풀 같은 점난인데 그래도 입에 꽃이 피었는데 좋네. 자, 만? 만 안 계시면? 자. 자, 이런 거 갖다가 저기 면장님 그 마음에다 잘 올리면 입고겠죠. 만 원? 아니, 강매하는 것 같아요. 막
감사합니다.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예요. 면장님한테 꼭 필요한 거였어. 이거 가지고 와서 예쁜 나무에다가 올리면 좀 분명하게. 아, 소장아, 소장아 물건 또. 자, 소장아 그거. 살림 올려주세요. 살림 포기하신. 미소 사장님 또 갔다. 선생님 접으시면 자, 어디 절로 들어가세요? 아니 민박을 하시잖아. 네, 하는데 살림을 포기했대요. 살림을 포기했대요. 근데 저거 손님들 해먹지 않아요? 손님들 주면 좋아하는데. 손님들 보고 알아서 잘 치고 있고. 네. 그렇죠. 이제는 누구를 위해 행복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팔고 본인을 위해서. 자, 초창부터 지금 저 열심히 도와주시고 많이 하셨는데 저기 강성환 대표님이 어렵게 상담을 많이 해서 드디어 살림을 포기하시고 새 인생을 사시는 거야? 새 인생을 살겠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좋은 장 만나셔서 퇴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외로우신 분 있으시면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수수료 없이 중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뭐가 그릴이라고 하나? 네, 고기 구워 먹고, 뭐 여러가지 요리해 먹을 수 있는 타지 않는 그릴이지. 자이글이라고. 자이글. 자이글, 자이글. 아, 잘, 이글. 원래는 자이글. 자이글. 나궁에 있는 숯불만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집에 가서 나무 불 떼야 되는데. 자이글 출발하였습니다. 시작은 자 여러분 응차하시라고 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만원 손 들어주세요. 만 2만 만 감사합니다. 2만 딱. 2만 유찰 있는 거예요? 아 유찰 유찰 있는 거야. 자 2만 이 언제 사셨어요? 내가요. 두 번 써먹고. 두 번 써먹고. 이게 살 때가 안 나요. 아니, 나 아침에 생산한 거야. 몰라, 이 정도는 넘어요. 원래 10분에 일정성이 거래돼. 자, 3만을 한번 물어보고, 자, 경매 진행하겠습니다. 3만! 3만! 3만 안 되십니까? 3만 안 되시면은, 고가 경매품이니까 유튜브 시청자께 유출! 저기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넘었을 때 제가 사서 돼지 잡을 때 쓰겠습니다. 자, 이거는 돌솥, 돌 압력 밥솥. 이것도 뭐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깨끗한 작품, 제품인데, 살림을 포기하셨다면서 바꾸셨다. 이게 여기다 밥에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좀 불편하네. 이거 칙칙거리면 또 꺼야 돼. 다 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부의 실력을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출발은 만원부터 하겠습니다. 압력밥솥 돌솥 압력밥솥 다 살림 포기하셨군요. 아니 몸에 좋은 건 다 받고 있었어요. 아, 자 이것은 보양밥 보양탕 보양찜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계 같아요. 최신 기계. 오. 황토 세라믹. 세라믹. 선생님 저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봤습니다. 아, 요 안에다 이렇게 뭐 넣고 찜 같은 거 해놓으면. 홍삼 만들면 되겠다, 저거. 찌를 찌잖아. 그러면. 아, 맞아, 맞아. 홍삼 같은 거. 홍삼. 40만원. 자, 출발하겠습니다. 시작은 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원. 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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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갖고 싶은 모든 물건을 만 원에 받을 수는 없죠. 자, 같이 이걸 한번 같이 살림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한테 한번 해보고 있어요. 새로 시작. 저기서 살림을. 자, 살짝 서 있는데? 정교가. 자, 이건 뭘까요? 청원이 전기 오븐? 전기 오븐? 네. 여기다 무엇을 해 먹어 보셨어요? 생선 구워 먹는 거. 생선 구워 먹는 거래.
비싼 거 먹는 거. 뭐 피자도. 피자도. 피자도 돼? 데워 먹는 거? 오븐이 있다. 오븐이야? 네. 오븐이야, 저게? 네, 오븐이네, 오븐. 자, 맛 출발하겠습니다. 맛? 사람은 다 가시고. 누가 맛이 맛 손 들어보세요. 맛? 산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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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몸땅 5만 출발하겠습니다. 몸땅 5만? 자, 5만. 5만 10만. 난리다, 난리다. 10만. 난리가 난리다. 자, 몸땅 10만. 10만, 15만. 15만. 몸땅 볼 얼마? 20. 얼마? 20? 20? 20? 20? 20? 20? 자, 20 한번 물어보고 없으면은 다음 상품 지나가겠습니다. 자,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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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흠이 있어요. 이게 닦아질지 안 닦아질지는 모르겠어요. 몰라. 실버 피. 그러면 이제 보는다. 아, 그래요? 도금으로 보는 건데요? 도금으로? 은 도금으로? 자. 자, 은인 것 같아. 두 벌 세트. 만 출발하겠습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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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착. 예, 이것이. 원 삼국시대 그 여기에 글씨가 앉아 써 있어. 일부는 쓴 거예요. 네. 치수로 보니까 붉은 주자입니다. 아, 붉은 주자. 자, 2000년 전의 글씨요. 자,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박물관에 넣은 사람은 무조건 되는 겁니다. 글씨 쓰는 토기가 없어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제품은 보증서가 없는 제품은 출품자께서 진품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출품자께서 분명히 책임을 지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목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기 안목에 맞는 금액을 불러주시고, 출품자께서 진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한 값을 지불하시고, 낙찰을 받으시고, 하자가 있으시면 반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점 갤러리 분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출발은 5만부터 가겠습니다. 5만! 5만! 유찰. 5분 도자기고요. 도자기 부처님. 도자기 부처님 5분. 그리고 수제. 도국 수제. 예. 젓가락이 좀 못 들어요. 자, 우리 형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수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저.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자. 수저 4벌, 나무젓가락 이렇게 다 해서 일괄 다 같이 가겠습니다. 출발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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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한 개시면 유찰하겠습니다. 자, 내란국중 내란국죽 동화로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창풍물옥션 김회장님 오셨습니다. 자, 양쪽에 코끼리 모양이 있는 양쪽 귀가 있는 동화로 자, 내란국중 쪼이가 잘 들어가 있는. 아, 쪼이는 쪼이는 끌과 망치를 사용해서 분향을 새기는 일을 쪼이라고 그런대요. 예, 근데 쪼이가 나는 일본 말인 줄 알았더니 우리 사전에 있는 말이더라고요. 자, 보안이 잘 되어 있는 도화로 한정 가겠습니다. 자, 출발은 3만부터 하겠습니다. 3만 감사합니다.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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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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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얼마예요? 자, 7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7만 낙찰. 자, 경매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 도자기 같은 것을 건드려서 깼었을 때는 그 방법이 없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블로그가 그러더라고. 경매장 가서는 항상 도자기 옆에는 가지 마라. 깼을 때 가격이 올라가니까 만원짜리가 막 천만원이라게 넣을 말이 없으니까 다른 경매장 가서도 뭐 또 그런 것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러진 않겠지만. 자, 이게 무슨 나물까요?
예? 참 재밌다. 아, 이거 한번 어디로 갈까? 무슨 나무? 모르는 나무. 참. 근데 안에 문양이 목단 문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지게 조이가 아, 됐어요. 다 보이니까요. 예, 예. 유리. 자, 차탁이고요. 이렇게 자, 뭐 상태는 완벽하고 조금만 닦아서 손질하면은 멋진 차탁이 될 것 같아요. 예,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자, 멋진 자, 차 테이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찰하시라고. 자, 만원부터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만. 만. 감사합니다.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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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5만 감사합니다. 5만 두 분. 7만. 7만. 6만. 6만. 6만 하나 드리죠? 안 돼? 콜 말씀해 주세요. 자, 중간에 요거, 보기 버물리 만원 3명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천연 최상급, 천연 오일로 만든 보기 버물리 진정제. 자, 파스 효과도 있고요. 자, 서안. 자, 백동 장식이 잘 돼 있는 서안 가겠습니다. 자, 찍어서 만든, 자, 못 하나도 없이 괴맞춤으로 만든, 예,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제가 각, 책임을 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감정을 끊어 안 나오면 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출품자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싼 돈을 지불하고 낙찰을 받은 물건에 대해서 합자가 있으면은 하시라도 책임을 진다는 말씀이니까요. 자, 출발을 30만부터 하겠습니다. 30만. 차에 있어요? 예. 신내사고 안 맞아. 이건 나이가 그러다 보면 차, 아이고, 들지도 못하겠네. 곱돌. 자, 곱돌. 명품이네요. 곱돌, 바드밋돌. 자, 출발하겠습니다. 5만. 5만. 5만 감사합니다.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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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안 계시면 5만만 나왔습니다. 만 안 계세요? 자, 만 안 계시면 이것은 네. 도장님. 1979년 5월 3월 3일. 아주 오래된 말 그대로 도장이 인형이네요. 재밌네요. 오리 내리고 토끼 내리고. 자, 시골에 사는 남매 같은 빵. 2만 5천. 그리고 아내가 또 그림이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 있네요. 아니, 물고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 사면 되나? 뭘로 가요?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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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작돌에 금채까지 아주 멋지게 들어갔어요. 자, 만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응찰하시라고. 만. 그리고 2만. 안에다 물고기가 되어 있고요. 2만. 2만. 자, 2만.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그럼 될까요? 자, 25,000? 자, 물고기가 살아요. 상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25,000 드신 분이, 갤러리가 드셔서 장사하시는 분 25,000 들었다는 것은 갖고 와서 4만, 5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3만 한번 불러보고, 넣으시면 괜찮습니다.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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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안 되십니까? 3만. 감사. 여기 문장으로 고기가 움직여요. 자, 중국 도자기 차통으로 쓰셔도 되고 뭐 디피용으로 쓰셔도 되겠네. 네. 나 같으면 이렇게 와서 화분 쓰고 이런 막걸리 잔 하겠다.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3만! 2만 감사합니다. 3만. 3만 감사합니다. 3만 여러분. 4만. 4만. 자, 5만 낙차. 자, 우리 공업도장님께 5만. 목으로 된 화병이고요. 자, 재밌네요. 멋지네요. 목이 깨끗합니다. 자, 2만, 3만, 3만, 네. 시칸 여기입니다. 3만, 재밌네요. 재밌어요. 이야. 아, 뭐가 이렇게 그림이 안 보여요? 그림 좋아. 사인도 있고요. 예, 작가 사인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프랑스 작가 사인 되고요. 거기요.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막 마음 여러분 이막 이막 그냥 걸어가도 안 보여. 어디 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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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저기서 안 나와요. 포커싱이 안 돼. 여기 가까이 이거 조만큼만 보여. 신기하고 흐릿하게 나와. 자, 요건 거의 뭐 비상인 거죠? 자, 이제 뭐냐면은, 얼굴, 얼굴을 잘라서 이렇게 붙여서 한 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누가 오기고요. 자, 재밌네요. 학, 학 두 마리와 오기 잘 그려져 있는 자, 미사용 액자. 자, 이마 추가하죠. 액자만 보셔도요.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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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3만, 3만, 3만 안 되십니까? 2만 5천, 2만 5천, 2만 하나 드릴까요? 우리 교육장님께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장님 5기고요, 미사용이고요. 좋네요, 재밌네요. 자, 선풍기 왔습니다. 자, 선풍기 세트 왔습니다. 자, 제 하나. 네? 자, 여기 몇 개가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몇 개가 한 열 개 정도 되면 여기 잠깐 사인까지 돼 있는 부채고요. 두 개. 일단은 부채는 얼굴을 봐야 되니까 이것도 작품이네요. 세 개. 공부할 때 보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보통은 두 개, 삼십, 칭하, 목경가리, 2만, 3만 감사합니다. 3만 5천, 3만 5천, 3만 드려도 돼요? 네, 3만 4천, 6만 안 계십니까? 다음에 맛있다. 5만 5천 하자, 5만 5천, 5만 5천 낙천, 5만 5천. 얼마까지 가능해요? 10만 없다. 자, 그럼 어디서 알차 박살이 나오라고. 응,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앞에 가겠습니다. 설명 필요 없는 것은요. 자, 이건 목각이고요. 등에까지 분향이 잘 새겨져 있고요. 자, 이쁘네요. 자, 2만 출발하겠습니다. 2만. 자, 4만. 물소. 네, 나무 물소. 임신했네요. 안에 새끼가 있어요. 자, 4만. 5만 나올 것 같은데? 3만 나오셨고, 4만이 가겠습니다. 마블 같아요. 네? 사장님, 마블이죠? 네. 마블 공작. 맛? 3만 감사합니다. 3만 드려도 될까요? 3만 낙천. 자, 예쁜 고양이 이렇게 두 개 한 세트인가요? 똑같이 생겼어. 한 세트요? 네, 같아요. 만 출발하겠습니다. 쌍둥이. 2만 감사합니다. 3만 2만 5천. 4호인용 모기장. 만 자, 한 개 더 있어요? 두 개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개. 자, 올려주십시오. 네, 또 올리고 싶은 물건 있으면은, 네? 모기장 하나 더 있어요, 사장님? 네. 자. 내자수 내가 하나 내겠다. 자, 여기서는 사실 순발력 싸움입니다. 순발력 싸움이에요. 네. 배추? 이건 뭐? 배추인데 중국에서요. 어? 저걸 집에다 놔두면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중국 유래예요, 저건. 우리나라 유래는 아닌데. 우리 만 원짜리 배추잎이라 했잖아. 뭐 마블? 마블? 예, 만? 자, 인조 마블 만? 2만. 2만, 만 두 분 2만? 2만. 2만 나올 것 같은데? 2만 원에도 줄까 말까 할까? 더 큰 애 나온다. 자, 만? 2만? 2만 안 계십니까? 만 5천? 2만? 만 5천 감사합니다. 2만? 만 5천 가능해요? 배추 좋아하시는 분이 사야 되니까 몇 분가하고 같이 하나만 넣으면 이러니까 하나로 배추 자, 두 개 만 5천 3만 4만 3만 5천 하나 드리죠. 사장님, 예? 3만 5천 가능해요? 그래요. 예, 낙천. 이게 액자판이 이게 좋은 액자예요. 이것도 어디 시골 풍경인데요? 자,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골 풍경 2만 출발했습니다. 3만 감사합니다. 4만 안 계십니까? 3만 5천. 3만. 하나, 둘. 이대를 졸업하신 강창희 어른께서 그리신 그림입니다. 자, 2010년 설경. 자, 3만 출발하겠습니다. 4만. 어디 바닷가 풍경인데? 자, 바닷가 풍경. 자, 여기. 자, 2만, 3만. 3만, 액자를 새로 바꾸셨다고? 3만. 네, 일본분이 빼버리고 우리나라 그림을 넣은 거야. 아, 액자를. 액자가 좋은 액자가. 자, 3만. 3만. 이쁘잖아. 그림 이쁘네. 4호짜리인데. 자, 4호 유화. 자, 바닷가 풍경. 자, 3만. 3만 감사합니다. 4만 3만만 나오고 맙니다. 3만 5천 형님만 하세요. 3만 5천. 자, 이 회장.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 이건 뭐야. 자, 어디 구절초 같은데? 만 반갑습니까? 똑같아. 너무 관리 아니 바쁜 관리. 이 그림은 상당히 액자 너무 좋은 그림. 뒤에 한번 보여줘봐요. 이만 드릴까요? 네, 이만 김상호 작가가 그린. 자, 바닷가
아, 절벽 풍경이네요. 자, 바닷가 풍경. 자, 2만. 요차. 3만. 3만, 진짜 왔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출품자가 어디세요? 어디서? 누구 거예요, 출품자? 네? 이거 출품하신 분 보시고요. 제가 밤새 그렸습니다. 자, 요거. 자, 3만 안 계십니까? 네? 올리세요. 닭이 누구 거? 닭이 누구 거냐고 이게? 내 거요. 아, 그래요? 만. 자, 이거 보석한 것 같아. 이거 보석하면 쓰시는 거예요. 아, 아이고. 장식도 되고. 자, 네? 안에요. 삼하고 밤 대추 넣으시면은요. 자, 삼계탕 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맛있는 삼계탕. 장닭. 자, 동해 칠보에 또 보석이 들어가 있어요. 자, 대형 보석함이에요. 자, 2만 출발하겠습니다. 2만. 3만. 재밌네요. 3만. 2만. 2만 5천. 감사합니다. 두 분 3만. 감사합니다. 3만 드릴까요? 안 드릴게요. 한 마리가 없네. 이게 동이네. 아, 동인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 4만. 3만원에 안 된답니다. 도저히 3만원에는 안 된다. 자, 4만 감사합니다. 5만. 콜 말씀해주세요. 예, 이런 제품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작품이. 자, 5천 드리겠습니다. 3만 5천? 예, 네, 3만 5천 낙천. 자, 재밌네요. 만? 아, 재밌네요. 2만. 자, 이걸 만 5천 원씩 그냥 세 분 드리죠. 안 돼요? 이게 비싼 건가? 아이고, 지금 큐빅 굴치도 좀. 아, 큐빅이 박혀있네, 또. 아, 찰나를 동물팀하게 다. 그냥 막 만든 마무리 아니네요. 자, 2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만. 2만? 자, 예, 마무리에요. 마무리인데, 아, 집이 아주 잘 되어있고, 안에 큐빅이 박혀있네요. 장미꽃을 이렇게, 장미꽃을. 작품으로 보셔야 돼. 자, 장미꽃을 주는, 뭐 애들이 장미꽃. 자, 2만 감사합니다. 2만 5천. 자, 2만 5천 안 계시면 2만에 하나, 둘, 셋. 자, 요 미사용이고. 자, 2만 두 분만 보시겠습니다. 2만. 예, 안에다 큐빅이 박혀져 있고요. 페인트기. 이건 도자기 같은데, 요 밑에 이렇게 수반이 돼 있네. 용수반이 돼 있네. 수반. 태숙으로. 예, 여기 놓고 이제 여기다 편하게 이제 차 따라 마시고 붓고 버리고. 자, 3인 태수구까지 정확히 되어 있는 3인 닭이 세트. 자, 이건 뭐 도자기로 봐야 돼요? 도자기 같은 자사로 봐야 돼? 자사. 자, 여러분 응찰하시라고. 네, 간지도 잘 되어 있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5만, 8만, 7만, 먼 데서 오셨으니까요. 자, 하나 갈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분이 부산 가서 부산 옥션 가고 그러면 또 얘기 안 오니까 여기서 하나 팔아봅시다. 자, 8만 돼요? 8만. 자, 그림. 자, 유철업씨 한번 가겠습니다. 유철업씨. 2만 5천. 네? 어디? 안 보여서. 만 5천. 아, 손 안 들게 내가 먹으려고 했다가 들켰습니다. 자, 난 오늘 유튜브 보고 부산에서 처음 왔는데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몰라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갤러리신지 소장가신지. 저는 네. 집단생활 하다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정배장. 하여튼 멀리 이렇게 홍보가 돼가지고요. 참 풍문 옥션이 됐어요. 뿌듯합니다. 자,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던 저 여수 수집가님이신데 유철업 씨 가는 물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유철업 씨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유철업 씨는 더 이상 경쟁자가 없으면은 마지막 경쟁자한테 최적 가격으로 드리는 게 유철업 씨 드리는 겁니다. 자, 눈 반짝 뜨시고요. 막 2만! 2만! 낙찰! 자, 경쟁하십시오. 자, 보여드렸습니다. 자, 유철업 씨 가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 감사합니다.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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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만 감사합니다.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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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감사합니다. 3만 5천. 3만 5천. 3만 두 분. 하나, 둘, 셋. 3만 낙찰. 네. 동 두 개네요. 자, 요거 이제 달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눈을 크게 동그랗게 뜨고 있습니다. 이거 동하로고요. 자, 두 점 출발하겠습니다. 만. 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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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안 계시면 만 5천. 2만. 2만 감사합니다. 2만 두 분. 2만 5천. 2만 5천. 3만. 3만. 2만 5천. 하나, 둘, 셋. 낙찰. 2만 5천. 앞에 만, 만 5천. 만 5천. 2만. 2만. 2만 안 계시면 만 5천. 하나, 2만. 2만. 하나, 둘, 셋. 2만. 2만.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하나, 둘, 셋. 2만 5천. 낙찰. 2만. 2만. 만 5천. 하나, 둘, 셋. 만 5천. 낙찰. 자, 복도칠성이 새겨져 있는 거북이하고, 자, 쪼이가 잘 들어가 있는, 자, 주전자. 향로. 향로 두 개, 쪼이가 잘 들어가 있는 주전자. 자, 요거 하나만 해도 2만 이상 갈 것 같아요. 자, 만 출발하겠습니다. 만, 만, 2만, 만 여러분, 2만, 2만 여러분, 3만, 3만 여러분, 4만, 4만,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하나, 둘, 셋, 3만 5천, 낙찰. 보령 사장님. 4만, 4만, 4만 안 계시면 3만 5천에, 하나, 3만 5천, 3만 5천, 4만, 3만 5천, 3만 5천, 하나, 둘, 셋, 3만 5천, 낙찰. 3만 5천에. 자, 이거 하나까지네, 하나까. 7만, 8만, 8만, 8만 안 계십니까? 8만, 8만 안 계세요? 자, 요건 뭐 한 10만, 12만, 15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7만, 7만. 7만, 8만, 8만. 자, 마지막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8만 안 계시면 7만에 하나, 둘, 셋. 자, 수림서 3개, 일반 같이. 자, 수림서 3개. 자, 4만 안 계십니까? 4만, 4만. 자, 4만 찍고. 5만, 5만. 5만? 5만? 5만 안 계십니까? 좌대가 좀 깨졌네. 이건 하나 놓으시겠다. 볼만 먹어야겠다. 자, 4만. 5만? 4만 5천. 4만 5천 안 계셔요? 4만. 4만? 4만. 자, 요거 보통 하나에 3만원, 3만 5천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동입니다. 자, 요거 동, 동, 동. 4만 나오시고, 자, 5만. 5만? 5만 안 계시면 4만에 하나, 둘, 셋. 만, 만 감사합니다. 2만, 2만 감사합니다. 3만, 3만, 3만 감사합니다.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안 계시면 3만에 하나, 둘, 3만, 하나, 둘, 셋, 3만. 자, 출발한 마음부터 하겠습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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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2만, 3만, 3만,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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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5천. 3만 5천 두 분, 4만. 4만. 4만 감사합니다.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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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5천. 마지막 4만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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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4만. 4만에 하나, 둘, 셋. 4만 낙찰. 그렇지. 이런 거 써야지. 자, 요거 하나만 해도 3만원, 4만원 나온 거. 이건 뭘까요? 방망이. 방망이, 빨래방망이? 어디? 거기. 아, 어디서 자꾸 보시나? 핸드폰 소리가 같은 게 나. 자, 일괄 다 같이 가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잔 10개 하고, 뭐, 고기 포 때리는 거래요? 뭐 방망이로 쓰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고. 2만 두 분, 3만. 아, 예, 자, 3만.
3만 2만 5천 2만 5천 감사합니다. 2만 5천 여러분 3만 2만 5천 세 분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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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3만 하나 둘 셋 3만 맞춰 코가 잘 놓아져 있는 뭐 100으로 가야 돼요. 뭐로 가야 돼요? 하나 찌들었으면 대박나요. 예? 하나 찌들으면 대박난다. 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상태가 좋네요. 원래 그런 게 뭐가 들어가 있대요. 옥도 들어가 있고 맞지. 금도 들어가 있고 여러 은도 들어가 있고 자 맛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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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이 자 5만 막차 자 손 먼저 드신 분이 임자입니다. 자 2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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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십니까? 국산입니다. 장작가마예요. 장작가마 비쌉니다. 장작가마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때려보시면 종소리가 나요. 부딪혀보라. 온도가 올라가면 종소리가 나는 거 아닌가? 1300대리 가스는 많이 모르잖아요. 아 그래요? 자 2만 안 계십니까? 2만 2만 야, 자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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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은 그렇죠. 아, 10만은 넘어요. 7만 없으면 5개 이따가 이따가 3대 5개 출전 하나 둘 세 개 요건 우리나라 건 아닐 것 같아. 우리 거예요, 이거. 우리 거 맞아. 우리 거 편 때고요. 뭐 판? 아, 다 같이 가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거네. 자, 보금만 해주고 여기 있다가 보금만 따고. 아, 그냥 다 한꺼번에 다. 아, 출품자가 다 같이 가자. 자, 같이 가셔서 싸게 사세요. 자, 만 출발하겠습니다. 만, 만, 만 감사합니다. 자, 알티 있고요. 요건 제사 붙임 돼서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만, 2만, 3만, 5만, 5만,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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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막차 이게 조금 아쉬워요. 색깔도 좀 그 제살 붙임을 했는데 좀 아쉬우니까. 자, 12만 막차. 5만. 이건 상태 완벽합니다.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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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감사합니다. 8만. 자, 8만, 8만. 자, 8만. 저기 계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8만 안 계십니까? 자, 8만 안 계시면은 내리겠습니다. 자, 어디? 어디? 손, 예, 8만, 8만, 10만. 10만. 자, 8만 가능해요? 아니, 10만. 일단, 네. 자, 이 문이 없어서 10만 원 더 달라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또. 사람이 발언 약간서 빙혈, 금으로 안 잡아요. 도장이 있겠네. 네. 자, 빙혈도 잘 갔고요. 이쁘네요. 깔끔해요. 뭐, 지금 뭐 쓰셔도 되고. 차짜로, 차사발로 쓰셔도 될 것 같고, 바완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3만. 자, 갑시다. 자,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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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2만 두 분. 2만 세 분. 소나기는 소나기일 뿐입니다. 고창 국물 옵션은 계속 진행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보고도 한번 좋아요, 구독 꼭 버튼. 사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내리지 마십시오. 자, 멋진 하대 출발하겠습니다. 2만 여러분 나오시고,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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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자, 3만 한번 물어보고 없으면 내리겠습니다. 3만! 3만 안 계십니까? 3만도 없으면 내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화순에 갔으면 또 화순 고인돌이 돼요. 고창에 왔기 때문에 고창 고인돌입니다. 자, 돌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돌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입히냐에 따라서 그 돌의 진가가 나와요. 수석을 모으시는 분들은 수석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강아지 집에 와서 강아지가 반기면은 강아지하고 대화를 하듯이 수석을 사랑하시는 분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딱 있는 수석들하고 인사한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 뜨는 수석을 보고 인사를 하고요. 자, 고창 고인돌 수석 가겠습니다. 자배 다 돼 있고, 가는 모래만 집어넣으면은, 뭐 이렇게 올라오겠죠? 네, 네, 예, 이렇게 올라오겠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3만! 자, 고창 고인돌 수석 3만. 한데? 모래는 우리 집에도 많아. 고치. 아니, 저 오늘 해수욕장 한번 가자고 끝나고. 예,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돌은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여기다 이야기를 집어넣으면 그게 작품이 된다고 자기가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자 출발을 자 이거 수박값은 나와야죠. 자 2만 출발하겠습니다. 2만 4만
사막. 사막. 이건 뭐 손 안 댄 자연석 같아요. 우리 동네는 포크레인을 한 대 실어줘. 사막 없습니까? 사막 없습니까? 얼마 나왔어? 2만. 2만 누가 나왔죠? 2만. 3만. 수박값이 나와야죠. 자, 3만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아이고, 수박. 개인 수박 올려가지고 나와야죠. 3만! 3만 안 계십니까? 자, 그럼 내려서 한 번 해보세요. 잘 나가요. 또 번에 다 올려요. 자, 2만 5천. 2만 5천. 자, 2만 다 올릴까요? 2만 5천. 2만 5천. 빡쳐. 아. 오늘 바닷가 가기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우리 집. 밖에 안 나왔어요. 좀 더 나왔겠죠. 자, 6만에 낙찰 하겠습니다. 6만, 6만 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수반이 동이래요. 수반만 팔아요. 아, 수반만 따로 팔아도 되고. 수반이 동이에요, 동. 같이. 자. 어, 모래가 금모래다. 모래는 금모래고. 자, 요, 대부분 수석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더라고. 작품 이름을 붙이는데. 수반 사람들이 단적으로 건물에 싸운 거 이렇게 찢어지는 걸로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머리 찢어가지고 담아서 폭포 같아요, 폭포. 폭포로 봅니다. 자, 요, 자, 화대까지 갑니다. 10만. 뭐가 찢어졌다. 10만 들으셨어요? 10만? 10만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예, 어서오십시오. 감사장님, 어서오십시오. 자. 퇴근하면 사장님. 자, 이럴 때는 국장님.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학연동 선임장 세동 이분입니다. 자, 5만. 5만. 머리 가면은 바로 팔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자, 12만. 자, 3만 출발하겠습니다. 자, 5만. 5만 감사합니다. 7만. 7만 감사합니다.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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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거 그냥 부재 썼어. 수소. 네. 자, 수석 10만 원 드린 거예요? 네. 아까 그거요. 자,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뭐 이것도. 자, 찢어지는 걸? 찢어졌어 이거도? 아니 돌. 아 이것도 영 찢어졌어. 야 이거 재밌다. 주전자가 이거 뽑고. 자 10만 한번 불러보고 없으면 내리겠습니다. 10만. 10만? 10만. 자 3만. 3만. 네? 자 3만 안 계십니까? 7만. 5만 두 분. 7만. 7만. 2만 더 안 계시면? 20. 20. 15. 20. 15 감사합니다. 20. 좋은 마음입니다. 거창 돌게. 자, 오, 이것도 묵직하네요. 이것도 올 대목이에요. 야, 이것도 상태 완벽합니다. 자, 이것도 10만 추가했어. 10만. 15. 15? 네. 어, 그렇죠. 아니, 여기 이제 나무고 그러기 때문에, 전구고 그러기 때문에 밖에 먹기는 좀 그렇고. 자, 어디 거실 구석 같은 데 나무면 이쁠 것 같은데. 자, 5만 출발하겠습니다.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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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 적어도 2만 더 받고. 전부 색을 다른 걸로 애기입니다. 8만. 8만 안 계십니까? 재밌는 엔틱 제품이네요. 어디 뭐 좀 가게 하시거나 카페 같은 데 하시는 걸로 좋겠네요. 자, 8만. 8만. 8만 안 계시면 내리겠습니다. 이게 누구 거예요? 이거는 엔틱 사건제 미제인데 100년 정도 된대. 자, 돌아갑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자, 110V 도란스 채우니까 잘 돌아가네. 5만. 5만. 3만. 3만. 4만. 4만. 5만. 4만. 5만. 5만. 5만 감사합니다. 자단이라서 자단. 있나 번이라고. 자, 여기가 살짝 땜빵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흑산이고요. 자, 아무리 이상한 얼굴이 너무나 형 이상한 거 이쁘네요. 자, 원래 실물은 1m 72이네. 자, 출발했습니다. 5만! 5만? 5만? 10만? 자, 10만 없으면 내리겠습니다. 비단이라네, 제가. 네, 비단의 그림이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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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비단이에요. 주우가 비단의 그린 거예요. 자. 화조구나.
아, 그렇죠. 퍼져도록 할 것 같은데. 자, 출발하면 너무 가겠습니다. 만, 이만, 이만, 이만. 만 오천. 만 오천. 만 오천. 그러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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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육천. 만 육천. 이만. 만 오천 들어오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만부터 만 오천 우리 대표님 빌어주세요. 네. 자, 만 오천. 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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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자. 문서자 인공문자. 자, 느낌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가시면 뭐 중간고심이라고 하고요. 자,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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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안 계시면 내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재물을 관장하는 신을 도장으로 구하는 것 같아요. 얼마요? 아니요, 얼굴은 사라졌어요. 아니, 우리 조사님 얼마 말씀 불렀어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3만. 지난번에 거는 조금 네. 깨져서 그때도 계셨죠? 이쪽 네, 어디가 하나 네, 깨져서 8만 네. 했는데 오늘은 10만. 나도 하나 갖다 놓고 싶었는데 무서워서요. 야외가 되는 근데 이게 토템이에요, 토템.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무서워. 이 그림도 이뻤어. 나 이 그림이랑 섞어. 스택이 없는데. 살림이시네. 한 살 됐어? 네. 내려놨어 뭐. 예, 정말 보면 정신이 있었죠. 근데 네. 원래 제대로 하려고 네, 고창 앞다지라고 그래가지고 네, 고창 네, 네 고창 앞다지 반다지 뭐 저는 이거 따로 사고 이거 따로 사고 이 노리개 따로 사고 TV 전 통해서 30만 원에 네, 이게 이제 위쪽으로 안 올리고 앞으로 하니까 여기 위에다가 이제 뭘 장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멍에 소 그리고 이게 뭐죠? 이게 이건 우리나라 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죠? 이거는 네, 중국 거 같아요. 이거를 미국에서 그분이 한 세 번 전화 왔어요. 근데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저 경매사님한테 아까 보고 있던 나 여자분인가 봐. 이거 어떻게 보내냐 했더니 항공으로 다 보낸다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 근데 이게 여기 위에 보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위에도 이렇게 자개가 다 들어있더라고. 이것도 따로 사서 달았어요. 이게 뭐 뭐랬더라? 10만이들이 물 떠먹는 그런 거라 해서 장식으로. 이게 망가졌구나. 네. 이걸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나? 그럼 잠시 있는 분들은 뭔가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저야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뭐 이렇게 올라가서 보셔도 되는데. 내려서 보면.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묵직하잖아요. 얘한테 딸려있는 거고 핀 볼 이거 저거 핀 이것도 제가 이게 소장 가치가 있어서 산 거거든요. 전기는 아니죠? 전기 아니에요. 예, 이게 아까 뭐 태형처럼 이렇게 돌려서 시간 꽤 오래 그 간다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